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요,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설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제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매주 교회 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아마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그런 공동체이고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참빛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입술로 마음으로 그럼요, 아멘으로 또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그 예라는 대답, 아멘이라는 대답 속에 정말 막 이 주저할 수 없는, 정말 타오르는, 정말 불같은 믿음이 진짜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교회와 멀지 않은 이웃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교회가 항상 크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그 교회의 그 꼭대기, 높은 외벽 꼭대기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져 있고 거기 문구가 있어요. 무슨 문구가 있냐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런 문구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지. 근데 참 부끄럽게도요, 그 문구를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구, 그 현수막을 이렇게 안 본 척,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쳐 버린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을 주고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성도님 그 어머님의 장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의 교회 주간 장례로 치러졌는데 참 영적으로 너무 힘든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 저희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님을 제외한 그 성도님의 형제들, 그 성도님의 형제들의 일가족 전체가 다 신천지 신도인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어머님이 세례받으신 성도님이니까 절대로 신천지 장례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그 뜻을 정말 관철시켜서 기독교 장례 3일을 치르게 된 거예요. 3일 장례는 잘 마쳤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참 큰 진통이 있었는지요. 눌림도 있었고 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 3일 장례를 마치고 제가 우연히 그 형제님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됐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신천지에 빠지게 된 이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에 정말 열정이 대단한 그런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거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큰 마음의 큰 낙심과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신천지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전체를 다 신천지 교회로 인도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한 명의 성도를 실족하게 한 거, 시험에 빠뜨리게 한 거, 그 일에 대해서는 저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안타깝고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 대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나 낙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신앙생활을 옮겨오시는 거죠. 항상 동기를 적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각각 참 다른 이유의 동기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구구절절, 아, 성도님 그러시군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실망했다, 낙심했다, 교회가 이래선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다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뜨는 거예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지. 제가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실 거예요. 뭐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예. 오늘 또래 모임 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좋은 그런 친구들이 많은 그런 교회. 정말 어떤 교회 학교가 잘 세팅된 교회. 청년부가 아주 활성화된 교회.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해외 열방에 선교 사역하는데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서 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거 좋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교회에 대한 상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향.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진짜 눈이 번뜩 띄었어요.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바라실까?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죠. 항상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세울 거야.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와, 내 수준에서 좋은 교회, 내 수준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교회와 예수님이 꿈꾸시고 소망하는 그 수준이 너무 차이가 큰 거죠. 지옥의 권세가 벌벌 떠는 교회, 그 어떤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도 굴복하지 않는 왕 대신 하나님의 교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감히 세상의 권세가 도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은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강력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뭐라고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 세상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그래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와 같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손을 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주 명대답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세요. 이 대답을 한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진짜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어? 기특해, 기특해.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데요,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쉬워요.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고백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주기도문 하면서 고백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아마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정말 쉬운 방법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고백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라고 하는 호칭은, 주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그 명령이 내려왔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한 이들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해서요, 지하 땅굴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했죠.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붙잡힌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해요.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요. 심한 모욕을 당하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예언된 구원자에게만 쓰여질 단어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아, 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저 청년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물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죠. 그러나 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에게 모욕죄를 죄명으로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팎으로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버릴 각오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성도의 순교자적인 신앙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여러분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캠퍼스에, 직장에, 나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불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는데요, 파라과이의 임동수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잠깐 들어와 계신데 몇 해 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거든요. 파라과이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도 뭐 1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제 처음 예수를 이제 믿게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여러분도 매주 세례식을 하시죠?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은 대상자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대요. 딱 한 가지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대답에 이 세례 받을 사람이 선뜻 대답을 못 하잖아요. 눈빛이 흔들리거나 이 말이 머뭇거려요. 그러면 성도님, 죄송하지만 세례 받으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받으시죠. 그리고 세례가 1년이 유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왜 그 파라과이 땅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 임동수 선교사님과 그 파라과이 성도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큰 부흥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실패한 적이 많아요. 저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저 오늘 주일 하루, 한 시간 그냥 젊은이 교회 예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아마 그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런 정말 한탄스러움으로 여러분 앉아계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실패 그리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반석의 의미는 성도들의 순교자적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는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베드로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가요, 그 원어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 이름이 반석이지?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마 그 당시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다면 코웃음을 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좀 알고나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향적으로는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일단은 말하고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말하고 저지르는 스타일.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뒷수습은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시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뒷수습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어? 근데 바로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아까 칭찬받았던 그 기운을,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예수님께 좀 마음에 들까, 한 번 더 대답을 해요. 십자가요? 예수님,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세요? 절대로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 있네. 진짜 네가 복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복받은 자에서 한순간에 사탄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지자 홀연히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저주하죠.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여러분 실패자 중에 이런 실패자가 또 있을까요? 제자로 치면 와 3년을 동고동락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줬는데 세 번 부인하고 내 이름을 저주하고 도망치는 그 베드로 실패 중에 실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패를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아셨는데 이 순간에는 깜빡하셔가지고 내가 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 다 아셨어요.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성찬을 베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을 주님이 여전히 꿈꾸시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죠.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순교하죠?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순교자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아서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요? 청년들이 많아서? 아니면 뭔가 가능성이 보여서? 아니에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고 꿈꾸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를 꿈꾸신 분이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교회가 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그 자체가 되신대. 여러분 또한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직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의 위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팀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불림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성도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베드로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선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작년 어느 주일입니다. 저희 본교회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의 세례가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이분은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던 노숙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주목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그분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기 전에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요 번듯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재정난 때문에 파산에 이르고 말아요.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다 입게 되고 이제 파산하게 된 거. 아내와 이혼하고 남은 자식들과 이제 인연을 끊고 지내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길거리 노숙 생활을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술로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 없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삶의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를 포기하지 않죠. 만나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이 성도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전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도시락을 받아 먹었었는데 지금은 노숙자들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니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이 앞에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베드로와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참 소망이 없는 교회처럼 때로는 보일 때도 있는데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꼭 붙잡게 되기를 축복해요. 선한 목자 교회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교회였던 거 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여러분 여기가 정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뿐인 동굴이었어요. 소망도 없고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요, 다시 회생될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하고 꿈꿀 수 없었던 절망의 장소가 여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흘려보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처소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매주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성도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 속에서 나와서 내가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을 매주마다 보는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교회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에서든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 그런 교회입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정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한 것을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 삼동에 있는 우리들 교회 담임자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저 갈마 터널을 지나서 오른쪽에 작고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예쁜 교회예요. 그런데 건축 중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건축이 3년이나 걸렸어요. 건축이 완공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6년의 시간 속에 정말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된 것은 그 교회에 소수지만 남겨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진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킨 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반석과 같은 성도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고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도들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생각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늘 제 안에 넘칩니다. 16년 전에 젊은 유기성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흰머리도 별로 없으셨을 그때 피부도 탱탱하시고 그 목사님 옆에서 그냥 목회를 배웠어요. 목사님 옆에서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회의 진행하시고 그것이 그냥 목회 교과서가 됐어요. 그저 옆에서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 정말 부족한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목양해 주신 거 저는 아마 평생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선한 목자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따뜻하게 배웅해 주시는 또 김다혜 목사님 그 사랑과 배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알고 지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중에 우리들 교회로 부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고 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거기가 아둘람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가장 뜨거운 찬양, 가장 뜨거운 예배를 경험했잖아요. 목사님이 가시는 그 교회가 아둘람굴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목회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똑같이 아둘람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아둘람굴 같은 교회예요. 상한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목양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부탁하시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힘겹게 그저 주님 바라보다가 애쓰다가 끝났더라
그게 끝이 아니었죠. 환난당한 자 400명이 모여요. 여러분, 그 400명이 훗날 다윗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죠. 그 꿈이 꾸어지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제가 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상한 심령이라도 보내주세요. 어떤 환난을 당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게 확신해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그 상한 심령을 변화시키실 것을 제가 믿어줘요. 주님, 어떤 상한 심령이라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소망을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워지는 여러분,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광주로 오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유재영 목사님? 네. 실수한 것 같은데. 삼동.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대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우리가 함께 어떤 교회에 있든지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받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다라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소망보다 엄청난 소망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의 삶, 우리 가정,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일터 현장,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뛰어넘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목청껏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